아들 아히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 어머니가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을 이 형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장수 아들이 늘 걱정되는 겁니다. 아이고, 비가 오는데 얘가 집신을 못 팔았을 텐데 어쩌나. 그런데 날씨가 또한 쨍쨍쨍쨍 태양이 뜨는 날에는 이 어머니 이번에는 또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얘가 오늘 아무것도 못 팔았을 텐데 어쩌나.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니는 언제고 늘 걱정이 떠날 날이 없더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걱정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러한 이 모양새 또 마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반역을 했던 이 압살롬 아들이지요. 그 수하의 군대가 서로 간에 충돌하며 이제 전쟁을 최후의 결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환호성으로 터뜨리겠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자기의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 압살롬이 안위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이기면 자기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정주의 국가가 이제는 완전히 뻐그러지는 그러한 앞날이 눈에 환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 전쟁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승전한 이후에 일었었던 한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를 이끌어 이 싸움을 승리로 그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운명을 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장수들에게 분명히 출정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너희 잘 싸워라. 꼭 살아남아라. 그런데 이겨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말을 고의로 흘려버립니다.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린 채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결국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로써 전쟁이 종결을 짓습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쟁을 이겼지만 그 전쟁의 결과 압살롬이 목숨을 잃었다. 이 소식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다윗에게 전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숙제로 남겨진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했어도 왕자요,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 도저히 기쁨이 될수 없는 슬픔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가 오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아히마스는 15장을 보면은 다윗이 궁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칠 때에 압살롬 치하에 놓이게 될 예루살렘 성의 정황과 또 압살롬의 군대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를 도모하는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비밀스러운 연락원으로 세워놓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히마스가 오늘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아히마스는 이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빨리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이 전쟁. 이 전쟁은, 이 승리한 전쟁은 요압이라고 하는 탁월한 불세출의 전략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다윗의 백전노장 군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이시다. 그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요 다윗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흥분 상태에 지금 그들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승리로 인한 도취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왜요? 처음부터 압살롬의 군대의 기세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세를 결정지을 이 싸움에서 그런데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자부심, 전율감, 안도감, 이것이 다윗의 군대에 팽배한 것이죠. 그런데 아히마스는 이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깜짝 놀랄 상황이 내 앞에 확 다가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엄마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평생을 주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에게 깜짝 놀랄 상황이 갑자기 눈앞에 탁 다가오면 뭐라고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주야! 라고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잠재의식의 수준까지 깊은 내면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 안이 꽉 차 있으니까 툭 건드리면 주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신문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을 보였습니다. 그거 보니까 여러분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면 내시경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 애기 똑똑똑똑 떨어지면 어느새 스르륵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수면 내시경 하는 의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온갖 추태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수면 내시경 할 때 막 입에서 뭐 강아지가 어쩌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막 욕이 나오고 누구 미워 죽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소리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그 스크랩을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전에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아 의사분이 내시경 다 끝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해 주기를 이 조용기 목사님이 수면 내시경 받고 정신이 다 그렇게 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입으로는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설교를 주 예수 믿으라, 예수께서 뭐 산 넘고 물 넘으셔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 수면 내시경을 뭐 실시하던 이 의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탁 건드니까 이게 탁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할 것 같죠? 꼭 그렇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뎌지기가 참 쉽습니다. 조건이 자꾸 우리 앞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어떤 나의 장점 때문에, 뭐가 하여튼 나를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의 승리의 원인이 대치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의식이 무뎌지고 그 자리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좌를 차지합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 결과 승리가 오히려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경우를 겪고는 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이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인 부분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아니던가요? 다윗은 목숨이 경각간에 걸린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는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리고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민족적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왜요? 그가 어렸을 때에 양치는 목동의 생활 속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승리의 경험들, 아무리 적이 강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각인된 경험이 이 마음을, 다윗의 심령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풀피리를 불고 양들이 풀 뜯는 것을 바라보며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하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 고백이 나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는 떨어지는 모습, 민심의 촉각이 곤두서고 여론의 향방에 휘둘립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왕 아각을 멸하지 않고 말씀을 어긴 채 살려두면 살진 짐승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결국 보존을 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왕위에서 폐위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 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크고 작은 승리와 또한 성공의 때에 즉시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나님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게 뭐 같으냐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이라고 하는 바람, 여론이라고 하는 바람, 사람들의 창화하는 소리와 같은 바람이 막 불어와도 이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놓치고 사는 사람은 작은 성공과 승리에도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내가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날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마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아이마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제사장 가문에 지나면서 살아오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겠죠.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의 귀한 신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수 과정에서 아들 때에 그것을 놓쳐버리고 부모님은 신앙이 정말 좋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고 신앙이 아주 탁해져 버리는,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심지어는 이탈해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이마스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아주 잘 견지를 했습니다. 그 나의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로 넘어가서 3장 14절에서 그가 동일한 인물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모 때로부터 아니 외조모 때로부터 배웠고 익혔고 전수받았고 이제 사도 바울 영적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놓치지 말고 갈고 닦으면서 너의 스스로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라라고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북한의 과거, 뭐 지금은 뭐 죽었습니다만 김정일이가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 측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던 평양냉면 전문점 옥류관이라고 하는 곳, 한국에 있는 옥류관 말고 평양에 있는 그 옥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옥류관에 주방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0세를 일기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방장이 평생을 옥류관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평양냉면을 만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평양냉면, 옥류관의 그 미묘한 맛이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승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냉면 맛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아졌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 먹어왔던 사람들은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여기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먹으려면 한두 시간 줄을 서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경제인들이 가가지고 평양냉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별로 맛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 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아히마스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잘 양육을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교양과 훈계로 지금 제대로 훈련시키고 양육해 나가는 일에 지금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가? 이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귀한 이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영광스러운 그 역사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앞으로는 앞으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아히마스, 우리 다음 세대의 디모데와 같은 여호수아 세대를 잘 양육함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물고 축복의 물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복음의 물고가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빨리 달려가서 다윗 왕에게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에게 요압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요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왕의 왕이 계승 후보 서열 1위였던 사람이 지금 죽었어. 네가 지금 가가지고 그 소식 전해서
네가 무슨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냐? 아소라, 가지 마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내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아시겠죠? 어떤 느낌과 감정이 지금 여기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데 이 요압의 말을 들은 아히마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압이 했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왜 아히마스는 굳이 다윗에게 이 승전보를 전하려고 그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가 이후에 했던 모습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구절, 이후의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은 두 번째로 뒤늦게 달려온 구스 사람을 통하여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깊은 애통에 그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아히마스는 거짓말한 사람입니까? 그는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래서 환심사고 잘하면 상을 탈 수 있고 나쁜 소식은 요건 내가 뒤로 싹 해가지고 요건 구스 사람에게 내가 전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의 교활하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꾀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아히마스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압이 승전보와 함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보냈던 이 구스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왕궁을 섬기고 있던 종일 것이다. 여러분 종은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왕의 마음,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비록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울고 그 빨개진 얼굴로 옹알이를 하던 그 아이를 키웠고 그리고 장성하여 멋진 청년이 되어 이제는 왕을 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키웠던 그래서 그 아들이 비록 반역은 저질렀지만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 이 애타는 심정을 이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무적이에요.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저주받은 인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객관적인 사실만을 탁 던져놓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애타는 그 심정, 이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히마스는 다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독이 제사장으로 다윗의 시대에 섬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면 여러분 왕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그게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아버지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가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다윗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전보를 우선 전하고 더 이상은 노코멘트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감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아, 배승을 거뒀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 압살롬에게 변고가 생겼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시간을 주는 역할을 그는 자신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완충 역할입니다. 다윗에게 갈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못생긴 남자에게, 청년에게 주변에서 말을 하면,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렵습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들으면 괴롭습니다. 비관적이 돼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을 이렇게 좀 포장을 해요. 야, 너 참 요즘 시대에 걸맞는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너 개성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생겼다. 의미는 알아들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충격의 강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됨이겠지요.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내 가족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별 관계 없습니다. 우린 다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나와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대합니다. 하지만 나와 늘 부대끼며 함께하는 나의 가족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들 굉장히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짓밟아버리는 식으로 우리가 말할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랐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 그 아들과 딸, 그 동생 장례식에 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합니다. 너무 환해요. 미소가 벙글벙글벙글벙글합니다. 저는 그런 장례식은 또 처음 봤어요. 호상이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저 가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너무 좋아해요. 막 너무 벙글벙글 싱글벙글. 저는 그런 장례식은 처음 봤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집에서 늘 왕초노릇을 했거든요. 가족들이 맨날 눌려가지고 하여튼 끽소리도 못하고 살다가 이분이 돌아가 버리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겁니다. 후련한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살 것 같아.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죽을 때 우리 아내가 벙글싱글벙글. 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전 번역이 더 다가와요.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박수를 치듯이 일치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이 들고 복을 주시지 않을래야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드리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말씀 묵상으로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가 필요하죠.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면서 매일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을 물으며 내 삶에 그분의 뜻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이게 그 기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때로는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좋지만 아이고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썩었어. 아이고 교회는 아 정내미가 떨어져 저거.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를 여러분 해코지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싫어한다. 그래 안 나간다 내가 교회. 여러분 그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기관이 있고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의 몸이요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의 초점은 신부에게만 가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흠과 점엄과 티가 없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지상의 교회가 흠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자기의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신부라 할지라도 신랑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목숨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그리고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직자들을 이제 선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아닙니다. 죽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중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욕망과 욕심과 또 나의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이 그 속에 싹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된 자가 심판이 더 크다라고 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의 중직의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너가 그 중직의 직분을 대수롭게 여기고 그것을 너가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피값 주고 산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되는 이 중직을 너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니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도 경외하고 나를 소홀히 하는 자를 내가 나도 소홀히 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이 그래? 그럼 나도 너 아이 소홀히 할 거야. 네가 중직을 대충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색바란 그림과 같이 그렇게 네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다 이미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 아이 나 그거 싫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것. 여러분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 바른 소리를 해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히마스는 다윗을 향한 사랑과 깊은 배려의 마음으로 자청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간다. 그런데 이 아히마스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장 말씀,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히마스는 평소에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이게 어와나 앞자 아닙니까? 어와나, approved workers are not ashamed. 인정받은 일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와나의 앞 이니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디모데에게 붙였던 어와나가 구약에는 이 아이마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다윗이 어와나를 붙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각인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마스가 평소에 얼마나 인정받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외국의 묘지에는 보면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면서 짧게 단어나 문장으로 그 사람을 기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문구를 미리 결정해서 나 죽으면 이렇게 새겨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의 묘비명 중에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이 사람 굉장히 유머가 많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묘비명으로 새겨졌습니다. 오래 버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을 내 알았다. 이렇게 묘비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러한 묘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Called back, 다시, 즉 도로 불려갔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도로 불려갔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이러한 묘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던 로버트 프로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과 사랑 싸움을 하다 내 이제 가노라. 여러분 시인의 묘비명은 역시 달라요. 이소룡, 브루스리, 이 사람은 이렇게 묘비명이 되어 있습니다. 브루스리, 절권도의 창시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묘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는 큰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셨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묘비명에 나중에 어떠한 글이 남겨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추억하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나를 기념하고 교회 가족들은 어떻게 나를 추억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묘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지금 아히마스를 그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 한 문장으로 그의 인간됨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규정지어 버리듯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요 막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신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되기 위한 기준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작업, 이것이 큐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모든 시편, 전 150편에 이르는 시편을 다 압축한 것이 시편 1편이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은 나타납니까?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큐티하는 자라는 겁니다. 큐티하는 자, 묵상하는 자. 이걸 통해 기준을 세우고 나를 그 기준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이 큐티를 그냥 캠페인으로 생각하면서 아이고 1년까지만 잘 버텨보자 하여튼 그러면 지나가 버리겠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신앙과 인생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내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올 한 해를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서 복된 성도님들이 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첫 번째로 아히마스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그는 잘 계승하여 자기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히마스가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굳이 먼 길을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마가섬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듯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초점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무개야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말씀 묵상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